됐나 봐. 어, 아니야. 다른 사람처럼.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. 지금 방송 되는 것 같은데? 들어왔다고 또? 응, 들어왔어, 지금. 알았어, 이거 다음. 아, 다음. 어, 이거 만 명이야, 들어왔어. 응, 다음을 어떻게, 이거다. 다음 눌러야 되는구나. 왜 이렇게 뭘 하라고. 완료. 됐다. 됐다. 안녕하세요. 아, 이렇게 하는 거야? 어, 잘한다. 이렇게 그냥 들고 해야겠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라이브 방송 처음인데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차도원, 아니 권수현님. 오늘 저희가 제작 발표를 해가지고 저희 뭐냐 그 얼굴 기름 뜬 거 봐. 안녕. 이따가 우리가 저기 뭐지? 9시 반에. 9시 반에 스페셜 방송? 스페셜 방송 하고 본방 50분. 9시 50분에 저희가 방송을 합니다. 네. 맞아, 우리 엉망진창 해체했어. 내 목소리는 들어가는 건가? 그러게. 들려요? 말하는 거? 내 목소리 들려요? 일단은 뭐 처음 라이브 해봤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아, 들린대 들린대. 이게 들어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있나? 딜레이가 좀 있대. 어, 배터리도 빨리 가네. 신기하네. 사람이 많이 들어가서. 두 분이서 본방 함께 보시나요? 저희 지금 회사예요. 여기가 지금 저희 제작사 대표님 사무실이고, 이따가 저희 배우분들이랑 감독님, 작가님이랑 함께 다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. 네. 본방사수는 이제 같이 해야죠. 첫 방이니까. 너무 야한 거 아니야? 얼른 여맬게. 그래, 여맨 단속해줘. 네, 저희 그래서 지금 잠깐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오늘 미남당 첫 방송 기념으로 제가 라이브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권수현 씨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.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기꺼이 제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주신다 그래가지고. 맞아요, 우리 어비스의 인연도 있고 하늘에서 내린, 네, 이렇게 별의, 네, 인연도 있고. 맞아요. 그러면서 이제 저희 미남당까지 또 인연이 이어져가고 있는데, 기꺼이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, 네,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기대봐. 얼굴 부하게 나올까봐. 밑 나? 괜찮잖아? 그런가 모르겠다. 자, 일단 키긴 켰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. 일단 키긴 켰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일단은 드라마가 저녁 뭐 먹었냐고. 그래, 질문 계속 해주세요. 저희 소고기 먹었습니다. 네, 저희 토시살. 네, 엄청 맛있었어요. 그리고 간단하게 소주도 한잔하고. 네, 간단하게 소주해서. 이거 음주 방송이네. 그러네. 야, 첫 인스타 라이브 음주 방송이야. 축하해. 네, 저희가 이제 가끔씩 소주를 먹으면서,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. 아, 우리 나중에 진짜 왜 매번 우리가 우리들끼리만 밖에다가 얘기하기를, 우리 둘만 술 먹고 막 노래 부르고, 이거를 팬분들도 다 아는 건데.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켜놓고 좀 짤막하게, 또 길면은 또 지루해.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짤막하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짠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죠. 네. 대표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.
가. 가세요. 그쪽에 관심 주지 마세요. 인도네시아, 저 뭐 기회가 있으면 다 가죠, 정말로. 네, 기회가 있으면은 저도 빨리 만나보고 싶고 해가지고. 근데 재밌다. 처음에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뭐 들러야 돼? 막 이러고 막 엄청 긴장했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요. 또 하자. 또 하자. 또 하자. 요청을 보낸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방송 참여 요청은 뭐야? 이거를 받으면 아마 그 보낸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위아래로 방송이 되는 그런 거일 거야. 아, 정확하게 모르겠는데. 그러니까 노래도 불러주고 짧게라도 노래도 하고. 아, 혹시 저희 그 6월 24일 날 방송 나왔던 스케치북은 잘 보셨나요? 저희 엉망진창 굉장히 불화가 많은 그룹이었고, 네,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한 정도의 어떤 그런 그룹이었어서. 그 안 맞는 호흡 방송으로 다 그대로 나갔는데, 그거. 저희 딱 그때까지가 이제 마지막 비즈니스였습니다. 서로 꾹 참고, 자, 이 꽉 깨물고, 방송하고, 해체했습니다. 방송하고, 방송까지 하고, 방송까지 억지로 꾹 참고 하고, 해체했습니다. 이것도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. 그래. 형이나 나랑 말 숨겨놓고 주어진 거는만 잘해. 대본 주세요. 대본 주세요. 네, 이따가 저기 뭐냐 그 미남당 많이 봐주시고, 네,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올게요. 네. 미남당에서 인국씨가 아주 뭐 신들린 연기를, 진짜 신들린 연기. 네, 신이 들린 연기를. 다음은 형 인스타에 방송으로 이제. 그래. 좋아. 그러면 나를 한번 잡아보자고. 뭘 잡아? 그랬습니까? 기억나. 그걸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거야. 오늘은 우리가 제작 발표를 해서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이게 메이크업도 물론 이제 지금 이렇게 기름이 떠긴 했지만 머리도 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들이 있잖아? 그럼 백방 이 수염과 반쯤 풀린 눈과 거슬한 말투와 그렇고. 근데 그런 거를 더 재밌어 하시지 않을까? 뭐 원하시면, 네, 저희 뭐 머리 떡진 것과 수염과 함께 하시죠. 눈꽃 방송. 눈꽃 방송. 네. 재밌겠다. 리얼 모습. 그렇지, 그렇지. 리얼 모습. 필리핀도 기회가 되면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. 정말. 재밌네. 이게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지. 오, 재밌어. 지금 이제 저희 저 밖에서는 첫방 기념으로 좀 이렇게 축하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, 회사에서. 드라마 재밌게 잘 봐주시고, 이따가 9시 반에 스페셜 방송 포함 9시 50분 본방이 나가니까 많이 미남당 봐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방송 끝나고 11시 반인가? 는 또 넷플릭스에도 업로드가 되니까. 네.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또 넷플릭스로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아무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그만 올리겠습니다. 네. 근데 이거 어떻게 끼우면, 이거 X 누르면 되는 거야? 일단 빠잉. 일단 빠잉. 또 봐요. 방송 종료.